자, 기억나는 클럽 레코드 있나요? 페페요. 페페. 오케이, 페페. 조윤이 형 때문에 바로 떠오릅니다. 일단 부정적인 거 하나 나왔고. 네, 그리고 은돈벨레요. 아, 은돈벨레요? 은돈벨레 진짜. 네. 안 좋은 얘기들이 먼저 좀 떠올라요, 클럽 레코드. 이 둘의 공통. 리그왕에서 왔다. 북런던이다. 아, 그치, 그치. 그리고 북런던이다. 형수에 누구 있나요? 반다이크. 반다이크. 긍정적인. 여기는 하나 긍정적인 사례거든요. 반다이크. 반다이크야 뭐. 뭐. 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부상으로 한 시즌을 뭐 통으로 날리긴 했지만 그 부상을 제외하고 나온 시즌에서는 뭐 언터처블이니까. 그럼 돈값을 하고도 남았죠. 남았지. 두 배 세 배 하고. 아, 경기력. 그리고 그 사이에 리버풀이 들어올린 트로피도 생각해보면은 맞아요. 엄청났고. 클럽 레코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예시죠 이게. 왜 이렇게 긍정적인 클럽 레코드가 기억이 안 나지? 긍정적인 클럽 레코드? 네, 클럽 레코드로 와서 잘했던 선수들이?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반다이크도 처음 막 이게 반다이크가 이제 천왕이 넘으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 있었다? 오버페이다. 차라리 살라를 조금 더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그치, 반다이크 그치, 그치, 금액을 줄이려고 아, 생각하자 아, 이렇게 했는데 반다이크가 졸라 활약을 너무 해버리니까 정말 잘해버렸어요. 네, 그냥 아예 네. 클럽 레코드에 좀 걸맞는 활약을 좀 보이지 않았나. 수빈이 형 인스타TV 클럽 레코드 아닌가요? 저는 아니 이 정도가 없어요. 근데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FA였어. 자유계약이에요. 자유계약. 우리에게 헤드헌팅을 한 게 아니야. 네.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딱 데려온 거죠. 네. 알겠지만 캐스터 매물 해설 매물이 없어요 별로. 알죠? 아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영입은 사실 알짜죠, 알짜. 아, 알짜배기. 네. 돈 안 들고 들어와서 들여와서. FA로.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아, 또 하고 아, 출전 경기가 많으니까. 네, 경기 수가 많아. 맞아, 맞아, 맞아. FA 신화야, 신화. 네. 아, 그 조롱하는 건가?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 FA의 신화. FA의 신화. 네, F신 김수빈. 예, 네, 빨리 갑시다. 예, 네. 예, 예, 예. 자, 그래서 저희가 클럽 레코드 얘기를 왜 했냐? 이번 시즌에 유독 좀 정리되고 있는 클럽 레코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이제 빅6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일단 첫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클럽 레코드 누구죠? 포그바. 포그바죠. 포그바가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이 맨유를 완성하기 위해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유벤투스 처음 갈 때도 자유계약이었고 그치. 이번에 맨유에서 유베 갈 때도 또 자유계약으로 넘어가면서 맨유가 됐는데 맨유 통산 기록은 이렇게 돼요. 우승 트로피는 유로파 한 번, 리그컵 한 번. 이게 전부 다 무리뉴 시절에 이제 들어올린 족적들이고, 포그바는 사실 클럽 레코드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아까 이제 형이 얘기했던 은돈벨레나 페페 이런 선수들처럼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부정적인 클럽 레코드의 예시. 실패 사례. 포그바는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에서는 참 잘했고 그리고 맨유에서도 잘한 시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페페 은돈벨레랑 실력적으로 묶기는 저는 이거에서는 좀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이기수 씨, 예, 뭐 어떻게 생각해요? 포그바 한참 좋아했을 때도 있었는데 마지막 맨유 전설의 아 전설의 맨유 독적을 던졌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실력은 이 선수 가진 재능을 누가 의심합니까? 그래 맞아요. 약간 팬들을 빡치게 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밀릴 구색이 없다. 맞아. 거기선 탑을 찍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고 또 하나는 부상으로 날려먹을 시간도 커서. 아니 포그바가 부상으로 이제 트랜스퍼마켓 기준인데 총 558일 89경기를 나왔습니다. 이거는 돈값을 해야 되는 클럽 레코드 기록의 선수에게 매우 매우 아쉬운 어떤 성과죠. 굉장히 맞아요. 아쉽죠. 네. 굉장히 아쉽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포그바가 근데 이제 또 포그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클럽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포그바 지금 복귀 직후에 반월상 그 부상이죠. 아웃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경기를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FA로 데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가는 고정적인 또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봤을 때 포그바는 지금 여러모로 좋지 못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언에피좌. 아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예. 첼시의 루카쿠. 루카쿠도 이번 시즌은 어쨌든 첼시를 떠나서 인터밀란으로 임대를 갔죠. 네, 인테르 가서는 이제 바로 리그 복귀 전에서 골 넣고. 맞아요. 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도움까지 기록을 했는데 44경기 15골 2개 도움. 우승 기록은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한 번. 부상으로 총 57이 아니군요. 예, 뭐죠? 67일. 예순이요? 예순이네요, 예순.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67일. 둘 다 축구 말고는 굉장히 부족하네요. 네, 맞아요. 9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루카쿠는 사실 이제 뭐 못 뛰고 자시고 경기력이 뭐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인터뷰 한 바로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클럽 레코드 중에 이제 먹티들 있잖아요. 그 먹티들의 버금갈진 모르겠지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졸라 박중서가 졸라 싫어하거든요. 루카쿠 진짜로 진심으로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증오하거나 뭐 혐오하거나 이 정도 수준 아닐까. 아 그냥 그새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루카쿠 빡치는 포인트가 많죠. 왜? 이 종류가 1억 1,300만 유로였어. 하나로 1,500억이에요.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다시 어떻게 보면 리턴이잖아요. 또 첼시로. 리턴을 시켰는데 와가지고 경기력도 안 좋아. 인터밴드에 난 행복하지 않다.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또 인터밀란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임대도 보냈어. 이러다 보니까 첼시 팬 입장에서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죠. 맞아요. 일도 없어 진짜로. 보이지도 못하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루카쿠의 2021-2022 시즌의 기록은 또 상당히 좋지 못했다. 토드 보엘리 구단주가 보고 있는 앞에서만 골 넣고.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떤 기억이 좀 납니다. 자 그 다음은 북런던 같이 묶어서 한번 보죠. 네. 은돈벨레랑 페페군요. 네, 은돈벨레 페페예요. 쌍이에요, 쌍이야. 네. 은돈벨레 먼저 보면은 2019-20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800억 정도 투자를 했죠, 이 종류를. 근데 투턴 통산 기록 굉장히 안 좋았고요. 부상으로 한 100일 정도를 못 나왔습니다. 17경기 아웃. 그리고 이제 은돈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다가 이제 김민재와 그치. 한솥밥을 먹게 됐죠. 아니 그 친선 경기에서 골 넣는 거 봤어요? 누구요? 은돈벨레. 은돈벨레. 근데 뭐 친선 경기니까 빡세게 뭐 수비를 하지 않고 이러긴 했지만 딱 거기서 시원하게 골 넣는 거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리그 잘 타면은 못할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술은 있거든 사실. 기술은 있어, 맞아. 맞아. 일단은 공식 경기 출전 기록은 없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었고 실전에 투입됐을 때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실패했고 리그왕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치. 그럼 이제 세리에서는 어떨까라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윤도벨리한테 남아있습니다. 자 페페는 뭐 이제 한 1000억 투자했죠. 물론 뭐 분할 어쩌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서 종윤형. 근데 종윤형은 사실 페페 처음 올 때부터 잘 모르겠다고 하긴 했었어. 근데 진짜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을 찍어버렸죠. 페페 같은 경우는 뭐 아스날 통산 기록도 그렇고 근데 FA컵 우승은 이제 아르테타와 함께 또 하기도 했었는데 페페는 또 의외로 부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란 게 나는 페페가 부상도 많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부상은 진짜 없었더라고. 예전에 막 그 크레셀한테 되게 깊은 태클 막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맞아. 근데도 부상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페페 같은 경우는 원래 리그에서는 잘했었던 선수인데 이제 니스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했었던 무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잘하면 아, 이 선수는 리그에서는 굉장히 잘 통하는 선수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되겠죠. 예, 이적 직후니까. 자, 마지막.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인데요. 리버풀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은 리버풀의 클럽 레코드는 반다이크입니다. 맞아요. 근데 반다이크는 클럽 레코드에 아주 훌륭한 예시가 아닌가. 지금까지 계속 실패 사례만 보다가 딱 한 번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오히려 낯선 느낌이에요. 아니, 리그 우승도 우승인데 저는 반다이크와 함께 팀이 만들어졌다라는 느낌도 받아가지고 클럽 레코드 이상의 가치도 있을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해요. 그쵸. 한 시대를 이제 바로 풍미해주고 이끌어줬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 뒤에 아마 영입 선수가 이제 두 번째가 누네스일 거예요. 누네스가 이제 앞으로 잘할지가. 그 이 종류 때문에 그만큼 비교 될 거야 또 반다이크랑. 맞아요. 그때 그 픽포드랑 충돌하고 나서 시즌 부상이 좀 길었잖아요. 이제 그거 빼면은 근데 반다이크는 그거 제외하고 나올 때마다는 뭐 워낙에 너무 잘했었던 선수고 그거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오고 나서 들어올렸었던 트로피가 우승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했죠. 챔스. FA컵 우승했죠. 리그컵 우승했죠. 챔스 우승했죠. 클럽월드컵도 우승했어요. 다 했네. 다섯 번 했네. 지난 시즌 자국컵 대회 더블이 크긴 컸어. 그치. 그것 때문에 그냥 맞아. 리버풀 안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좀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리버풀 싹 우승했고 반다이크도 트로피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다이크 입장에서도 그렇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좀 윈윈이 된 우리가 나중에 이 반다이크가 뛰었었던 뭐 2018, 2019 이 시기를 추억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를 대표했었던 수비수는 반다이크다라고 분명히 맞아요. 얘기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첼시 팬분들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대표하는 수비수 존 테리 할 때마다 뿌듯해하시고 그렇지.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라는 또 아주 대단한 역사를 쓴 선수가 있는데 반다이크도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은 리버풀은 역대로 쭉 봤을 때 이렇게 반다이크만큼 진짜 좀 정점 얘기가 나왔었던 센터백이 좀 없긴 하네. 되게 옛날로 가지 않으면. 엄청 옛날로 가지 않으면 사실 2000년대 이후로 센터백들 보면 캐러버가 잘했지만 사실 리그에 엄청난 탑급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뭐 히피아도 마찬가지고.
부상도 좀 많아가지고 센터백 조합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게 굉장히 길었으니까 리버풀. 근데 반다이크가 오면서 그게 아예 딱 타파가 다 됐으니까 반다이크 아주 좋은 예시고 맨체스터 시티는 그릴리시입니다. 아, 그릴리시는 맞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지난 시즌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맞아요. 올 시즌 그래도 그 프리시즌 경기들 보고 아 이번 시즌은 두 번째 시즌이니까 출발부터 좋을 것이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8월에도 봤을 때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없었어요. 특히 프리시즌에서 홀란드랑 잘 맞아가지고 더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개막을 하고 나니까 좋지 않았고 또 좋죠. 부상도 있고 어쨌든 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이정루에 좀 걸맞는 선수가 되려면 훨씬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그 아스톤빌라에서 보여줬었던 스탯 생산력이라든지 경기 영향력이 맨시티와서는 좀처럼 안 나오고 있다 보니 반다이크 빼고는 지금 저희가 언급한 선수들은 클럽 레코드치고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다 초라해요.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뭔가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거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 돈 잘 써야 된다는 망설이게 만드는 맞아요. 어떤 스토리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클럽 레코드 성공이라는 공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클럽 레코드 뭐 이제 빅6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뭐 사실 뭐 라리가나 이런 쪽에도 클럽 레코드가 있죠. 어땠는지 보면은 이것도 수두룩백백할 거거든요. 일단 빅6는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